아이들 로드 있는 깡통 열차가 있고요. 그리고 모래놀이터가 따로 있고, 그리고 방망이장도 있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이는 그런 캠핑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서천까지 왔는데, 짜자미 이렇게 있고, 여기는 모래놀이터가 있고, 이쪽에는 트램펄린. 하부에 놓고 편견 없고 왕따 왜 안 나오고 싶은 이유는 뭐야?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어우 끔토 너무 맛있다. 고등학생 때인가? 저게 그때 처음 먹었던 거야. 솔캠을 나오든 가족 캠핑을 오든 사실 영상에 나오는 뷰는 뭐 저 혼자가 제일 맞습니다. IGT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리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상판이랑 이런 게 진짜 끝내줍니다. 와. 그리고 무엇보다 천재예요. IGT를 이렇게 접어서 나와요. 이렇게 접어서. 짠, 이렇게 펴가지고 이거를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에 판이 있어요, 판이. 판이 있어서 이걸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판이 이렇게 가운데로 오면은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데 요거를 가운데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판이 안 구부러지겠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와서 이 천재야.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다리는 돌려서 끼는 방식, 연장 다리도 있어가지고 높이를 조절을 또 할 수 있다. 아, 그런 장점이 있고 다리 완성. 제가 이거는 따로 리뷰를 한번 할 거예요. 오늘 트루버 IGT 이렇게 가져왔고요. 여기에다가 트루버 사하라 프로 서천 국민여가 캠핑장에서 알립니다. 벌써 한 시간 됐어? 잠시 후 깡통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니 벌써 한 시간 됐어. 야, 니네 타고 아빠 세팅하는데 벌써 또 한 시간 됐어. 다시 한번 알립니다. 가서 타고 와. 오늘 사하라 프로 이 샌드 색상, 한 색상이랑 같이 오늘 또 받았거든요. 샌드 색상, 짜잔! 사하라 프로! 예쁘지? 되게 색상 되게 예쁘지?
고급스럽네. 우와, 기차 다녀? 아하, 산업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산업으로 여기서 꿀 수 있구나 이렇게. 산업으로 그렇게 쓰는 거 처음 알았네. 더워가지고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짜잔. 너무 예쁜데? 너무 손잡이 이렇게 너무 예쁜데? 오, 여기 이렇게 조절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진짜 불 쐬겠다. 많이 안 써서 그렇지. 자, 이거는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기역자로 원래 연결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거 하나밖에 못 받아가지고 하나만 더 주시면 기역자로 해서 예쁘게 아주 세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계자님 사랑합니다. 무조건 하나 사면 그냥 세트로 있는 거야? 아니 별도지. 여기 이렇게 꽂아서 아 또 밑으로 밑으로 라미님이 뷰 좋아하는 데를 원하시길래 이렇게 왔더니 오늘은 사실 한 운전만 5시간 한 것 같아요. 여기 오는데 한 4시간. 그리고 해산물 사러 홍원항에 가서 또 예, 사가지고 오는데 또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래서 한 5시간 좀 넘게 운전한 것 같습니다. 아, 이쁘다. 근데. 네. 이거 너무 액자 같아, 여기. 딱. 앞으로 이런 데를 지금 많이 잡아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너무 좋은 게 나 배가 너무 많이 나오나? 물론 되게 여기서는 되게 날씬하게 나와. 배 힘 좀 더 주시고요. 엉덩이 당기시고 턱 당기시고. 오, 완전 날씬하게 나와. 여기서는 PC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화면에서는 진짜 날씬하게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들 놀 수 있는 깡통 열차가 있고요. 그리고 모래놀이터가 따로 있고 그리고 방방이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터 안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이제 놀 수가 있어. 그리고 어른들은 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바로 바닷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바닷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예. 야, 여기서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일석이조가 뭐야. 다 같이 함께하니 더 좋으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이는 그런 캠핑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다. 그리고 싸. 여기가 서천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 서천 국민여가 캠핑장이거든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한 4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아. 되게 깔끔한데. 되게 깔끔하고 관리도 잘 되고. 요 앞에 그것도 있더라. 애들 놀이공원. 지금 뭐 영상 별로 찍지도 못했는데 물 다 빠진 거 보이시죠? 아, 벌써 이제 깜깜해졌습니다. 여기 멀어서 라미님이 좀 캠핑장, 좀 좋은 캠핑장 가보고 뷰맙지 캠핑장을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멀리 서천까지 왔는데 서천이 여기가 충남이에요. 그래서 뭐 집에서 멀어봐야 뭐 한 3시간 정도 되겠지 했는데 좀 막혀다 보니까 이제 3시간 반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 건너면은 바로 이제 전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3시간 반? 일단 이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고 피칭은 일단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일단 피칭 마친 기념으로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막걸리 고팠다. 막걸리 고팠어. 아, 아, 피칭 다 하고 남들은 맥주 먹을 때 저는 막걸리 아닙니까 우리는. 안주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 탄산이 좀 있네. 이게 소곡주 막걸리라 그래가지고 소곡주 쌀 막걸리라 그래가지고 종천 주조에서 나온 막걸리래요. 그래서 한번 이거 먹어보는데 이거 그 양조장 가서 샀거든요. 1200원이더라고 한 병에. 괜찮다. 자, 여러분 한잔 하시죠. 짠짠 짱이피. 오, 멋지다. 요 가운데는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여기는 모래놀이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축구 골대가 조그맣게 있고 이쪽에는 트램펄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주변으로 깡통 열차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이들 놀고 어른들도 지금 보시면 뷰 맛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만족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재밌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야, 공용 냉장고도 있고 냉동고도 있어요. 냉동고는 많이 쓸 일이 없겠지? 야, 근데 이거 뭐 누가 칸이 없어가지고 좀 그건 안타깝네. 이거 완스형이 준 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참 사치 부려야지. 두 개 써야지. 어. 두 개인데 하나하나씩 따로 놔야 될 것 같아. 세게 그렇지 더 그렇지 던져 그렇지 세게 더 세게 꾹 그렇지 너무 집어 던진 거 아니냐? 야 불 꺼지잖아. 야 꺼졌잖아. 살아있어. 붙었어. 붙을 것 같아. 자 이제 수술 더 사러 가자. 수술 너무 조금이야. 추가한 숯들이 아직 좀 안 되긴 했는데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일단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약간 덜 익혀서 갖고 와. 이현이도 의자 가지고 일로 와. 의자 가지고 일로 와. 가운데로 와. 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빠가지고 애들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기 사고 숯 사고 불 붙이고 소개 지금 좀 이따가 시켜 드릴게요. 야, 저기 멋있다. 짠, 짠. 짱이네. 일로 와. 이게 불이 너무 세도 타버리거든. 근데 지금 딱 좋은 거야. 여기가 저 뒤로 간혹가다 이제 기차가 좀 지나가긴 합니다. 근데 뭐 기차 소리 듣기 좋아요. 이렇게 막 바로 옆이는 안 해가지고 저쪽인데 이제 뭐 지나가긴 하는데 너무 막 신경 쓸 정도로 막 시끄럽고 그러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나름 뭐 운치도 있고 좋습니다. 완전 조금 꺼졌어요? 오 좋아.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붙었어요. 어 괜찮아. 나중에 떨어져. 이게 익으면서 떨어져. 근데 여기 A 사이트가 A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저희가 9번이에요. 근데 사이트가 좀 좁다 보니까 5m, 6m인데 좀 좁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라쉘만 치고도 좀 좁아서 불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딴 데도 보니까 불을 다 밖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잔디밭에서 방연포 깔아놓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날라다니는 거 진짜. 제가 왜? 제가 없으면 완벽하네. 우리 짱캠핑 1호님 그러니까 올해도 반장이 되셨는데 우리 학급 회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6학년 5반을 어떤 반으로 만들겠습니까? 차별 없고 편견 없고 왕따 없는 학급을 만들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6학년 5반 아들들 그리고 여기 캠핑장 와서 지금 어때 분위기가? 조용해요. 조용하지? 네. 그리고 재미있는 수준은 1에서 10까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3, 4? 재밌는 수준이? 저거 기차까지 합치면은 기차까지 다 해서 다가지 당연히 다 6, 7? 그러면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죠. 높은 거야?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사람이 있구나. 너는 몇 점이야? 기차 때문에 5점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원래 그 점수로 7점.
원래 점수 7점? 네. 기차 때문에 올라가면은 8점이나 9점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빵점인데요. 아, 원래 빵점에서 기차 하나만으로 5점이 됐고, 그리고 다른 것과 방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7점이나 8점이 된 거야? 네.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불이 너무 세. 좀 자주 뒤집어야 돼. 고기는 이 소고기랑 스테이크 이런 거 좀 두꺼운 거는 자주 뒤집으면서 안에다 육즙을 가두는 거야. 오케이? 야, 오랜만에 캠핑 나오지 않냐? 엄청 오랜만에 나왔죠. 캠핑 안 나가고 싶어? 왜 안 나가고 싶은 이유는 뭐야?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제 점점 더 그럴 것이고, 뭐 그게 당연한 거고, 예, 뭐 섭섭하지 않습니다. 예. 달이 연해가지고 엄청 예뻐. 짜잔. 아까 야. 달 엄청 예뻐요. 달? 네. 달이 어디 있을까? 저기 달이 안 보이나 봐, 카메라에는. 야, 여기는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롤러스케이트 막 이런 걸 타네요. 저희가 오늘은 약간 어우 흥토 너무 맛있다. 한 잔 해야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또 갖다 줬으니까. 여러분 짠짠 짱구리. 아, 좋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오면서 제가 예약할 때는 사실 잘 안 봤는데 막 예약이 급하잖아요. 좋은 캠핑장들은 내가 가지고 들어가. 이거 가지고 들어가. 아니, 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 앉아, 그만. 이거 편한 데 앉아. 예약을 할 때 제가 좋다고 하면 일단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자리 남은 데 딱 예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이니까 바로 예약을 한 거거든.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멀리 오기도 왔고, 군산 바로 옆에라서, 군산에 제가 옛날에 왔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우리 은하 누나, 은하 누나랑 또 석규 형 보러, 누가 넘버3래 이거, 석규 형 만나러 또 잠깐 갔다가 그 앞에 있는 한일관에서 소고기 묵국 먹고 왔습니다. 소고기국 맛있었지? 네. 오늘 약간 캠핑보다는 여행 쪽에 좀 맞춘 그런 캠핑이 된 것 같아요. 땡큐. 말 그만하고 먹으라 그런 거야? 네. 와사비 찍은 거야? 역시 아빠는 와사비 체질인 것 같아. 제가 지난번 캠핑 때 카메라 렌즈가 깨졌잖아요. 쉣! 아이씨, 이 끄트머리가 좀 깨졌어요. 아, 속상해. 이번에 DJI 워런티 보상해 놓은 게 있어요. 돈 주고 2년 동안 좀 보상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 4만 얼마? 그거 내고 아예 리퍼 제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 잘, 야, 이거 너무 그런 부분 되게 잘 돼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두 번까지 교환이 된대요. 4만 얼마 내고 리퍼 제품으로. 그건 진짜 좋은 거 같습니다. 다 먹었어? 어이구, 이제 조개구이를 굽겠다. 자, 이제 이렇게 조개구이는 넓게 펴서 지금부터는 조개 타임. 자, 키조개 껍질을 올리고, 내년 키조개 손질을 하고 왔어요. 5,000원 더 주니까 키조개 3만원어치 샀는데, 3만원어치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이만큼이 키조개 3만원어치예요. 이게 이야, 대박이다, 그치? 이야, 대박이다. 엄청. 이야, 씨. 요것도 3만원, 요거 키조개 3만원 해가지고 6만원치 사왔는데, 야, 이게 너무 많은데? 자, 종목이 바뀌어서 지금 조개구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조개구이도 잘 굽는 우리 아이들. 근데, 이런 거 되는 것 같아, 이제. 잠깐 한쪽 끼고, 이제 딱 찌고 너무 안 뜨겁게 잡아서 이걸 딱 까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놓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아빠가 조개를 또 올려줄게. 그거를 안 떼지면은 굳이 뗄 필요 없어. 지금 안 익은 거야, 그러면. 요런 거 한번 떼봐, 요런 거. 요런 거 한번. 그거 떼서 한번 넣어봐. 그런 거를 떼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싹 바로 떼지지. 그렇게 바로 떼지는 게 익은 거야, 이제. 그러면은 조금만 더 거기서 익혀가지고 가면 돼. 좋아. 잘하고 있어. 맛있어지고 있어. 오케이. 자. 님은 나이 안 나요.
어, 그리고 다른 것도 다 해. 너무 타면 부서져. 아빠는 한 중학생 때? 아, 고등학생 때인가? 조개구이를 그때 처음 먹었던 것 같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 굽는 게. 맛도 맛있는데 조개구이 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도 조개구이. 아, 근데 좀 가운데로 와. 좀 뒤로. 아니, 근데 너무 익으면 이게 부러져, 주나. 잔잔하게 익히는 게 좋아. 키조개 껍질이 부셔져. 여기는 없잖아.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거기는 아빠 자르고 뿌리면 되지. 오늘의 세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제 뭐 애들 뱃맥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 오늘은 라쉘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한 이거 이너프 9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너프 9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너 텐트를 사실 여기 데크가 작아가지고 뭐랄까 하다가 이너 텐트를 그냥 이번에 산 올프라운치 텐트 요거 하나랑 그리고 스노우라인의 알파인 텐트 두 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트루버의 IGT 이렇게 하나 설치를 했고요. 사실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해요. 이게 3유닛 딱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에다가 추가 상판 요거 하나 더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난방은 신일 페인터 요거 할 거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감성 랜턴들 좀 켜놨습니다. 색깔이 계속 변해요. 예뻐요. 간만에 가족들 나왔는데 다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A9번 사이트인데 이 A 사이트들이 여기 10번까지 딱 있고 여기 10번이 있거든요. 여기가 9번, 뭐 8번, 7번 이렇게 쭉 있는데 사이트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라운지 쉘터를 했는데 라운지 쉘터를 거의 끝에까지 해서 딱 쳤는데도 공간이 거의 안 남습니다. 라운지 쉘터가 뭐 4m 25인데 이게 5m 6m라고 했는데도 거의 뭐 자리가 하나도 안 남는 정도라서 사실 이 앞에 사실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이 앞에서 이렇게 불멍하거나 이러시거든요. 저도 오늘 여기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솔캠을 나오든 가족 캠핑으로 오든 사실 영상에 나오는 비중은 뭐 저 혼자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네. 아유, 어느새 벌써 막장이네요. 짠짠 짱이피. 되게 간만에 가족 캠핑을 나온 것 같아요. 최근 캠핑이 언젠지 기억 안 날 정도로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우리 라미님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고 저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온 캠핑장이 뷰 맛집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좋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캠핑장이거든요. 그런 데를 좀 찾아서 오다 보니까 조금 서울에도 또 멀었고 또 운전을 또 오래 해야 되고 다들 지치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도 잘 오고 또 와서도 그래도 재밌게 놀고 그러니까 또 감사하네요. 조개가 미쳤어. 근데 조개구이 되게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 막걸리 한 잔 더 먹어야지. 난 지금 술이 하나도 안 취하네. 자, 두 번째 술은 이 백문동 막걸리. 백문동 막걸리입니다. 무슨 맹문동이라는 무슨 한약재 같은 게 있나 봐요. 요걸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맹문동 0.138%가 들어갔답니다. 0.1% 들어가도 맹문동 막걸리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리 들어오기 전에 이거 탄은 없다 근데. 짠짠 짱이비. 우리 짬프로님들 맹문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깔끔합니다. 무슨 맛인지 안 나고 그냥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네. 근데 이게 맛은 깔끔하네. 요거는 제가 그 명예전당 막걸리 명예전당에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2,000원이거든요 한 병에. 생각보다 비싸요. 양조장에 가가지고 2,000원이면 비싼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이게 느리면 재미없는데 빠르니까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진짜 좋네요. 아. 라미님이 그러는데 어저께 비가 왔었대요? 빗방울이 떨어졌대요? 진짜야? 엄청 왔어. 엄청 왔다고? 아, 또 비 온다. 멀쩡했는데. 비가 왔었대요? 근데 뭐 저는 어저께 뻗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제 라이브를 하면서 또 이제 과음을 좀 했죠? 과음 전문 라이브 방송 짱캠핑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라이브 하는데 저쪽 분이 우리 짬프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해주셨네요. 아, 민망하네, 민망해. 어저께 근데 라이브에 한 10분밖에 안 들어오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셨어. 신기반기합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잔디밭에서 놀고 방방도 있고 이 깡통 열차도 타고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이렇게 좀 뷰 좋은 캠핑장 그런 뷰 보면서 캠핑할 수 있고 서로 다 좋은 그런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빗사이트는 이렇게 파대석이 크고 이쪽에서 보는 이런 뷰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B17번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다른 데에는 앞에 이런 데크가 걸리거든요. 근데 뷰 17번은 이렇게 안 걸리는 데가 하나씩 있어요. 중간중간 이런 데는 사이사이에 안 걸리는데 이런 데로 잡으시면 사이트 크게 사용하고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옆에도 지금 피칭을 끝까지 다 못했어. 저도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조그만한 라운지 쉘터 하나 가져왔는데도 데크가 조그매가지고 제가 오늘 제대로 피칭을 못했거든요. 국민영화캠핑장 여기는 퇴실이 11시라가지고 조금 빨리 퇴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그런지 지금 기름을 어저께 절반밖에 안 채워놨거든요. 근데 거의 한 3분의 1 남은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저거. 저는 항상 그냥 다 태우고 가는 주인데 저거는 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 이동링도 없거든요. 큰일 났네. 기름 다 새겠네. 방염포 위에다 깔아서 방염포를 싹 말아가지고 갖다 버리면 초 깔끔하죠. 이현이 화장실 갔다 오게. 대답도 안 해줘요 요즘 애들. 대답도 안 해줘. 씨. 여기는 또 안전한 게 이제 차가 잘 안 다니니까 여기 다 짐을 여기다 옮겨놓고 차를 밖으로 빼거든요, 주차장으로. 근데 차를 안에다 들여놓고 일단은 올 수는 있고 그러니까 뭐 짐 내려놓고 빼면은 또 안전하고 그러니까 애들 킥보드 타거나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그런 게 진짜 아이들 놀기가 좋은 것 같아. 서천 국민여가 캠핑장 예약이 좀 힘들긴 하실 텐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멀어요. 너무 멀어. 3시간 반, 4시간을 운전해서 여기까지 온다? 쉽지 않습니다. 안 막힐 때 새벽에 2시간 반 정도 끊겨요, 사실. 근데 그럼 조금 더 빨리 오면 되지 않느냐. 아, 근데 그렇게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주말에 이제 우리 가족들도 잠자고 싶을 텐데 늦잠 자고 싶은데 이렇게 일찍 데리고 나오는 게 조금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재우려다 보니까 또 늦고 또 늦으면 또 남들 나오는 시간에 또 나오게 되고 또 막히고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아이들한테 또 좋은 소리 안 나가고 무한 굴레의 듯. 그것까지는 농담이고 사실 금요일날 밤에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막 그러면서 좀 늦게 자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일 캠핑 가야 되니까 빨리 자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날인데 고민이 좀 아직도 많습니다. 캠핑 오면은 그래서 애들한테 게임을 많이 시켜줘요, 오히려. 예. 그래야 뭐 본인들도 따라다니고 그럴 거니까. 요 앞에 식당이 좀 있더라고요. 어저께 좀 장을 보려고 이제 좀 갔더니 뭐 짬뽕 파는 중국집이 있고요. 해물 칼국수 파는 데가 있고. 예,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럼 나는 차를 어떻게 되냐. 여기다 이렇게 다 대버리면. 여기다 이렇게 차를 다 대니까 우리 거 될 수가 없다. 빨리 됐었어야 되네, 아까.
지금 퇴실을 해야 돼서 차를 다 가져온 상황이에요. 비사이트가 지금 저쪽에다 다 댔어요, 줄을. 근데 제가 여기다 대야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여기 쭉 이렇게 차를 댔어요. 우리가 조금 천천히 나가야지 뭐. 아까 자리 있을 때 좀 차를 가져와서 빼야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뺄 걸 그랬네. 비맛집 캠핑장에서 캠핑한 게 거의 처음 아닌가요? 너무 가까이 오신 거 아닌가요? 아, 장호비치 갔었지, 장호비치. 장호비치도 갔었고, 서해 그때 쌍사파 처음 만난데도 주는 아, 좋았지. 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도 괜찮았지. 그리고 춘천 내가 좋아하는 거기 또 좋았지. 편안하게. 갖고 있어? 편안하게 나를 가로막는지 아무도 없고 아이들 노는 곳도 진짜 편안하게 잘 돼 있고 시설도 깨끗해서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뷰맛집 캠핑장에 왔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키즈 캠핑장에 왔는데 오늘 어땠어? 여기 캠핑장 어때? 하품하지 말고. 아유, 하품할 정도로 정말 신나게 놀았나 봅니다. 피곤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어땠어?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 깡통열차. 깡통열차. 그리고 이현이는? 몰라요. 예, 여기는 맨날 모르는 애예요. 예, 요즘에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자, 어른들은 뷰맛집이라서 좋고 아이들은 깡통열차를 타고 놀거리도 많아서 좋은 그런 캠핑장에서 오늘 1박 2일 굉장히 짧은 1박 2일인 것 같아요. 아, 오늘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짝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빵. 'Cause I wasn't caught a dream and I can't let go.